노화를 막아줍니다. 두 번째 퀴즈.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은 아사이 베리다. 오, 퀴즈 출발해주세요. 이번에도 모두 다 맞출 수 있을까요?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모델 중에 미란다 커? 그 사람이 아마 아사이베리를 즐겨먹는 걸로 잠깐 들었거든요. 블루베리가 눈에도 좋고 항산화에도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블루베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미국 농무부는 식품의 활성산소 흡수 능력을 평가해 오락지수로 나타냈습니다. 그 결과 최고의 젊음의 묘약으로 불리던 아사이베리보다도 1.6배, 블루베리의 4배, 라즈베리의 5.8배까지 오락지수를 포함한 베리류가 있었으니 바로 마키베리입니다. 베리류들의 과일들은 다른 과일이나 야채에 비교해서 이 ORAC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런데 그중에 특히 마키베리의 경우 이 ORAC 수치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고 안토시아닌, 폴리페놀 지수 또한 다른 베리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마키베리는 칠레가 그 생산지입니다. 칠레는 해충과 질병이 없는 환경에서 식물이 재배될 수 있는 천혜의 장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마키베리는 1년 중 12월에서 2월에 단 한 번 수확됩니다. 350년간 스페인의 통치에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마푸체 인디언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 면역력과 스태미너를 위해 즐겨먹던 열매입니다.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재배 후 바로 동결건조시키기 때문에 씨앗까지 분쇄한 가루 형태만 볼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.